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랑 좀 겹치는 부분도 많아요, 확실히. 근데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 아는 부분이라 그래도 좀 이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2,500만 원 스킬북을 이제 구매를 하자. 구매를 고려할 때다. 지금 5일차죠. 5일차 되는데 이제 스펙업이 거의 뭐 이제 좀 더뎌졌어요. 강화도 할 거 다 했고 희귀템도 만들었고 뭐 아이템 도감도 넣었고 뭐 여러 가지 할 거 했는데 이제 스펙업이 빠르게 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확실하게 되는 건 스킬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얼마나 골드를 많이 버냐에 따라 이제 이 효율이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러면 어디 어디에서 내가 골드를 버느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일단 사냥이겠지. 사냥 그냥 닥치고 사냥했을 때 시간당 버는 골드를 유출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아, 며칠 만에 얼마를 벌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한 뭐 2주 만에 2,500만 골드를 벌어가지고 그때 스킬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일단 자신의 어떤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보니까 뭐 특수 던전은 좀 더 벌고 일반 필드는 조금 덜 벌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사냥만 했을 때는 저는 한 20만 정도를 벌더라고요. 20만 정도 버는데 문제가 있어요. 사냥할 때는 유지비가 들어가잖아. 어떤 사냥을 할 때는 물약이 많이 들어가. 지금 저 같은 경우 이제 여기 특수 던전은 되게 좀 아프단 말이죠. 그럼 시간당 막 10만씩 빠져나. 그럼 남는 게 이제 10만 남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지. 이것도 계산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얼마를 버느냐를 일단 체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짠테크를 좀 해야 돼요.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건 사는데 필요하지 않은 건 사지 말아야 돼요. 전 가장 이제 비효율이라 생각하는 거는 상자. 요건 사지 맙시다. 그러니까 초반엔 상자가 정말 좋았어요. 상자 사면 어떤 거든 이제 나한테 필요한 아이템이 됐기 때문에 도감에다가 넣을 수 있었잖아요. 아이템들 흰템이 나와도 넣고 녹템이 나와도 넣고. 근데 이제 넣을 거면 웬만한 거 다 넣었어 이제, 그죠? 한 5일차 되시는 분들은 상자 이제 그만 사자. 효율이 안 좋다. 제가 이제 확률이나 이런 거 계산해 보니까 상자 이걸 한 2,000번 사야 돼요. 2,000번인가 아무튼 사야 이제 그나마 에픽이 한번 나올 정도 확률이라서. 거기다가 20만 골드 정도의 이 값어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2,000번을 했을 때 영웅 아이템이 나온다 쳤을 때, 그리고 사냥 중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냥에서도 자주 얻기 때문에 이게 20만 골드 가치인가? 절대 아니다. 이거를 상자를 사지 말자 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의뢰. 돈 많이 주는 거 가자. 돈 많이 주는 걸로. 지금 의뢰가 뭐 여러분 끼케야 25개 있습니다. 본캐만 하면 의뢰를 하루에 5개밖에 못하기 때문에 다들 의뢰에 흰색이라도 돈을 많이 주는 의뢰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들 뭐 리자드맨 검 이런 게 다만 없을 거야. 보시면은 빈 공간이 많죠. 그래서 꼭 아 이거 의뢰가 녹템을 안 주네 이러면서 안 받지 마시고 그냥 흰템이라도 나한테 중요한 거 골드다. 골드를 위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오는 게 요거예요. 가디언 석판이나 칼데라스 징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흰색 의뢰를 받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일단 스킬을 먼저 2,500만원 스킬을 받는 게 나의 스펙업을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의뢰를 돈 많이 주는 의뢰로 하자 라고 했고, 이건 뭐 자주 얘기 드리던 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소모템을 적게 쓰자. 요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부캐할 때, 부캐 의뢰 작할 때 사실 야 부캐 의뢰까지 이거를 뭐 또 그걸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강화 물약 같은 거, 강화 물약이나 강화 물약이 진짜 비싸요. 5분에 1,600원인가? 이거 생각해보면 계산해보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라면 그러면 한 6만원, 7만원 깨질 거야 한 시간에. 이것도 있고요. 거기다가 물약도 비싼 거 말고 요거 뚱뚱한 거 말고 얇은 거 있어요. 얇은 거는 좀 쌉니다. 효율이 좋아요. 강화 물약이 아마 이게 큰 물약이 55인가 채워주고 작은 물약이 30인가 채워주는데, 사실 여러분 이제 도감작 잘하고 하셨으면 요게 있어가지고 작은 물약이 효율이 오히려 좋아요. 요거 체력 회복제 회복량이 플러스 13이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13이 되는 거라서
55 플러스 13 그리고 30 플러스 13 생각해보면 30 플러스 13의 어떤 효율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 퍼센티지를 계산해봐. 55에 55분의 13 하면 그건 한 한 20% 증가하는 거고, 30분의 13 하면은 30% 증가하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효율 자체가 이 작은 물약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캐는 사실 뭐 그렇게 빡센 데를 돌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해가지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다미로는 4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안다미로님은 여기에서 아이템 도감에서 이걸 챙기세요. 도감 효과 필터 여기서 기타에서 요거부터 챙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체력 회복제 회복량 요거는 비니지라이크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요게 효과가 정말 큽니다. 저 두 개밖에 안 했네요. 근데 저 왜 이렇게 높죠? 네. 암튼 죄송합니다. 두 개밖에 안 했네요. 어떻게든 찾아서 하세요. 예. 네. 전 왜 높죠? 예. 네, 모르겠습니다. 암튼 요거를 좀 높여봅시다. 암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거. 힐북을 이제 좀 고려를 해보자.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런 방향을 좀 잡아보자. 그래서 내가 하루에 얼마를 골드를 벌 수 있는지를 유출해가지고 좀 더 빠르게 골드를 벌어보도록 합시다. 제가 지난 영상에 올렸던 게 이제 의뢰. 요거 부캐까지 하면, 다섯 개까지 하면 최소 부캐 의뢰, 그러니까 의뢰만 해도 500만 골드는 법니다. 500만 골드. 근데 내가 쓰는 아이템이 있잖아. 뭐 소모템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소환 해야 되잖아요. 요거는 안 하면 안 됩니다. 요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내가 써야 되는 골드는 써야 돼. 요거는 해야 돼요. 중급, 상급, 최상급 해야 돼요. 특히 우리 무소가금들은 해야 됩니다. 해야 뭐라도 하지. 시도를 해야 뭐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크리스탈도 무조건 사야겠죠. 게임자와 요것도 두 번 사야겠죠. 그래서 한 100만 정도는 무조건 좀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사야 돼. 방어구 강화 주문서랑 무기 강화 주문서는 사셔야 됩니다. 이거 두 개는 그래도 우리 아이템 도감에 작업할 때 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요거는 필수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팁을 드렸어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